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안은영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영상에는 스포가 없습니다. 이 책은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신 책이에요. 제가 저번에 정세랑 작가님의 섬의 애슐리를 읽었다라고 하니까 이 책도 좋다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마침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언뜻은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는 퇴마사 이야기다.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구독자님들이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믿고 사서 읽게 됐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안은영이라는 이름의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안은영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건교사가 아니라 퇴마사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은영은 죽고 산 것들이 뿜어내는 입자들, 흐릿한 형체의 젤리 같은 응집체들을 볼 수 있고 나쁜 기운을 가진 것들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은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안은영과 선하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한문교사 홍인표가 힘을 합쳐서 나쁜 것들을 없애는 여러 에피소드를 묶어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와 설정이었는데요. 저는 이 줄거리와 설정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는 퇴마사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퇴마사 이야기라고 해서 공포스럽고 어두운 게 아니라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더 특이하게 다가왔는데요. 물론 씁쓸하거나 뭉클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밝고 재미있는 산뜻한 분위기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작가의 말을 보면 이 이야기를 오로지 쾌감을 위해 썼다라고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처럼 저도 이 이야기를 오로지 쾌감을 느끼면서 읽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의 소설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있고 밝은 느낌의 책을 읽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무 생각 없이라는 표현이 진짜 책에 대해 성의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읽었다 이게 아니라 뭐 마음이 아플 것이나 혹은 어떤 메시지를 캐치해낼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안은영이라는 주인공이 갈 길 가는 대로 함께 그냥 가볍게 뛰어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음속에 그 특이한 스토리와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함께 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떠올리면서 약간 향수에 젖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고등학교라는 공간은 정말 추억의 공간이고 가장 제가 행복했던 때를 대변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모습을 토대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학교의 구조라든가 교복의 모양이라든가 주변 풍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저의 추억을 대입시켜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발랄하고 왁자지껄하면서 즐거운 분위기 자체가 막 그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제 학창시절에 행복했던 기억 때문이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다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추억들을 쌓기는 좀 힘들어졌으니까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는 하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안은영과 함께 학교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학생들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문득 아, 나는 이제 이런 거 못 느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서 그런 분위기를 다시 경험하기는 어렵겠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제가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순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립기도 했고 또 좀 씁쓸해지기도 했고
계속 이 책 속에 학교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 학교가 딱 우리 집 앞에 바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학교. 평범하고 또 발랄하고 학생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정감이 많이 가기도 했고, 아, 이 학교에서 좀 오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었죠.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이야기가 끝나가는 게 아쉽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책의 리뷰를 모두 마쳤는데요. 굉장히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는 책이에요. 막히는 부분 하나 없이 후루룩 읽히고, 또 그러면서도 특이한 설정 때문에 이야기도 재미있고, 무엇보다도 유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유쾌한 분위기의 책을 읽고 기분이 좋아져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